오늘은 자기의 근육체를 교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기 근육체를 자기가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삼각대를 이용해서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됩니다. 궁술이 단순히 활을 잘 쏘는 거라고 하면은 궁도라는 것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거죠. 그래서 관역에 잘 맞더라도 폼이 멋있지 않다고 하면은 궁도가 아닌 거죠. 이렇게 해서 하늘에서 쭉 쏘는 게 아름다운지 아니면 관역에 응시해서 이렇게 당기는 게 아름다운지 이런 것들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. 자, 목업으로 가는 길입니다. 그래, 궁체를 만들 때 가장 역점을 둬야 하는 거는,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, 남들이 봤을 때 아름다워야 된다, 이거죠. 그래서, 자기의 어떤,
습관적으로 편하게 익혀진 폼이 남들 보기에 생뚱맞다, 되게 불편해 보인다 한다고 하면은 고쳐야죠. 고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거는 그 사람만의 공채로 어떻게 보면 그 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는 거죠. 가장 무난한 게 사법팔철, 그래서 8단계에 걸쳐서 처음에 발돋움 그 스탠스부터 시작해서 뭐 할머니기 뭐 응시하고 거궁 만작, 뭐, 발씨, 마지막에 잔심까지, 하나의 춤동작처럼, 그렇게, 우아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.
네, 당마철 아침에 숲길입니다. 지금은 해가 떠 있는데 오후에 또비 소식이 있네요. 비가 오니까 그 숲속에 활기가 많이 도네요. 아침마다 숲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것도 하루 일과를 시작하면서 대단히 호사로운 일이죠.